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나중에 분양을 받아 내 집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임대 사업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고 팔면서 이런 내집 마련의 꿈이 깨질 수도 있어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김은혜 기자입니다.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이 민간 임대 아파트에 2015년 900여 가구가 입주했습니다. 5년 동안 빌려 살면 분양받을 수 있고 2년 반 이상 살면 일찍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. 최근 아파트 단지가 다른 임대 사업자의 통째로 팔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먼저 분양가 상승 우려입니다. 최소한 1억 5천만 원 이상 줘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. 예전 임대 사업자가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보다 2, 3천만 원은 싸게 분양받을 수 있었다는 게 입주민들 계산입니다. 입주자 가운데 미분양된 아파트에 360여 가구쯤 입주했는데 임대 사업자가 바뀌면서 조건이 달라져 분양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지역이 형성되고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장난. 그리고 자기들이 늦게 왔는 선량한 입주민들 좀 쪽가내가 일반 분양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회사로 매각한다고 봅니다. 새 임대 사업자 측은 분양 전환 시 우선 분양가는 관할 군청이 산정하게 된다며 현재 매매가와 상관이 없고 분양 전환 자격은 법에 따르겠지만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미 세종시 등 다른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가 바뀌면서 분양 전환 시점과 우선 분양 대상 선정을 놓고 잡음이 빚어졌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모든 걸 포괄 승계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회사가 과연 그럴까 의심밖에 안 간다 이 말이죠.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. 5년이든 10년이든 의무 임대 기간에 임대 사업자끼리 아파트 단지를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을 바꾸라는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